네, 이데일리 TV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SK바이오사이언스, 원티드랩, 고려제강, 남해화, 그리고 SKIE 테크놀로지, 포스코까지 선정했네요. 한국경제TV는요, 포스코 있고요, 네페스, 현대차, 셀트리온, SD바이오센서, 덴티움, 고려제강, 한온시스템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덕산 네오룩스, KB금융, 동아화성, 그리고 팜젠사이언스, 파인테크닉스, 포스코, SK바이오센서까지 올라왔고요. MTN도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올렸네요. 덕산 네오룩스, 진 매트릭스, SK 하이닉스, 덴티움, 루트로닉,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푸드나무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전반전의 특징주 올라온 현황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또 볼까요? 일단은 포스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오늘 미국에서 1조 달러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상원 통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의회가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추가적인 결과들이 나오려면 2달에서 3달 정도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전방 산업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인프라 투자 자체가 이제 철도나 특히나 이제 항만 이런 관련된 부분들의 비용이 또 상당히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에 또 확산 기대감들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철강 섹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조한 실적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좀 방향을 바꾸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좀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수출세라든지 이제 환급세 관련된 부분들에서 규제가 조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철강 업체들의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섹터 자체가 일단 원자재에 대한 그런 가격들로 인해서 제품 가격에 이미 좀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들도 중장기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환경 규제에 대한 그런 우려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엔 철강에 대한 생산량을 또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실 업황 자체 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그런 흐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상태의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327,000원까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라인이 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30만원대 초반에서 다시 한번 매집 구간 잡으셔가지고 철강 섹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철강 쪽 오늘은 미국발 호재로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중에 중국 관련 뉴스로 그동안은 좀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럼 3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의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워낙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인프라 투자라든지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규제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조선업도 굉장히 여전히 화랑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이 철강 업체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일부 철강 업종 중에서는 또 수소라든지 이런 또 친환경 쪽에 대한 산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들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 쪽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포스코에 대한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오늘 2%대 강세네요. 34만 4,500원의 흐름으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고 3분기에도 역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OLED 쪽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특히나 최근에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OLED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OLED 패널 같은 경우 또 특히나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또 갤럭시 관련된 부분들에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금일장에서는 이제 또 언팩 이벤트가 오늘 밤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또 OLED 쪽에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TV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수요도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지게 되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특히나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 OLED 쪽에서도 대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같은 이런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기대감들은 하반기 성수기가 또 도래하면서 또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3분기, 4분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따라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요즘 OLED 쪽도 좀 많이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어제장이었죠. 리포트가 나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목표가도 한 26% 넘게 상향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기도 했고요. OLED 패널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서 장 초반에는요. 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7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3%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덕산 네오룩스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마다 임플란트를 꼭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조금 이제 주가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임플란트 쪽을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산업 자체가 외형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6월달, 7월달 수출 물량이 60% 정도 상승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호실적이 나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쪽에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을 좀 계속적으로 보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장 같은 경우도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주가의 단기적인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 좀 지속적으로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분기로 넘어가면서는 작년부터 굉장히 좀 실적들이 좋았고 수출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조 효과에 따라서 상승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둔화가 될 수 있지만 신흥국에서 여전히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좀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 코로나19가 다시 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또 눌려 있던 이런 수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또 백신이 점진적으로 또 늘어나면서 집단 면역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덴티움 같은 경우 또 신공장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비용 절감들 저번에도 임플란트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덴티움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신흥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일단은 본격적으로 좀 집중해서 임플란트 쪽으로 보시려면은 중국 쪽 시장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덴티움 자체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약 2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따른 이런 외형 성장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으로 좀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좀 견조한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그런 부분들 물론 성장성은 해외가 상당히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견조한 수익이 나는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도 좀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쪽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항상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을 항상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덴티움 같은 경우는 한 4~5월쯤만 해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주가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그래도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지난 과거의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는 앞으로의 이런 임플란트 시장은 확대가 되면 됐지 사실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내에서 뭐 특히나 기업도 그렇게 적은 상황이죠. 기업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전 시장에 대한 캐파가 커졌을 때 거기서 차지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자체도 높아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관련주의 전반적인 전망도 좀 들어봤고요. 그 안에서 덴티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오늘장에서 9%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네요. 함께 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